대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잤는데 자다가 깨가지고 지금 7시에 나갈 뻔했어요. 8시에 나가는 사람이 30분, 1시간 넘게 일찍 갈 뻔했어. 시간이 금방 가서 이제 30분 남았는데 아까 1시간 일찍 갈 뻔했어요. 얼마나 몸이 안 좋고 아프면 이렇게 사람이 힘들 수 있을까요? 그쵸? 일어나고 1,000원을 받아서 장갑을 3개나 샀어요. 그냥 포카 귀여운 박혀있는 거 2,000원, 박혀있는 두꺼운 거는 5,000원짜리. 그건 다 브랜드로 정말 애기애기 귀여운 여자여자스럽다. 완전 추억의 달콤 젤리 크림 20종이 들어있대요. 랜덤 한 개로. 개인적으로 저는 캐롤로 팬이라서 캐롤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캐롤로. 제발. 제발 캐롤로. 이건 뭐지? 뭐 들어있는지 종류 보여주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뭐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난 쓸데가 없는데 이 봤는데 뒷면으로 재활용 버리는 거. 설마 귀여운 상어는 아니겠지 했는데 바로 나왔죠? 바로 남아버리기. 근데 오로라처럼 빛나는 건가? 게다가 사탕도 두 개씩 들고 있어가지고 나름 귀엽네. 재활용 쓰레기 버려줍시다. 종이를 사탕도 들어있다. 사탕도만 이렇게 뜯는 것도 따로 있네. 사탕 누나. 이게 그스란 사탕 아니겠다. 맞네. 세빈이라, 세빈이라. 내려주시고. 그래도 지금 사탕을 들고 있잖아. 자기 한마. 그리고. 한마마가 좋아하는 중사님이 나왔어야 되는데. 왠지 터마마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막 하면서 쿠루루나 캐롤을 원했는데 하다못해 쿠루루라도. 근데 터마마였다. 후회가 나의 돈 날려먹었어. 좀 후회가 됩니다. 나름 귀엽죠? 뒷면은 없네. 집에 갑시다. 나가 점심 만들기. 꼬마니 후추밥
아직 유통기한 안 지났다고요.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도시락통에 미리 넣어놓고 하나씩 만들기. 나초과자 하나 먹고 일부 찢어진 거 두 개랑 배고파서 하나 여기 통에 남길래 다 안 들어가서 하나 해서 세 개 먹고 내일 점심에 싸갈 거. 짜잔 완성했어요. 아 밥풀 튀어나왔어. 보기 중에. 그래도 되게 맛있게 잘 만들었다. 완성. 근데 잘 안 해먹는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못 참겠더라고요. 소금, 후추, 고추장, 조개, 고추, 무말랭이 해서 비벼갖고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먹고 아까 유부초밥 싼 거는 점심에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뎅을 돌리고 있거든요. 어묵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잠깐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짜잔 장갑 바구니 잘 넣고 이 바구니 어디다 써먹을까 몰라서 고민했는데 딱 좋네요. 그리고 전에 샀던 거니만 모과청을 작은 오빠가 담궈놨길래 이렇게 얼음까지 타서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별 기대도 안 하고 먹었는데 맛있어요. 산뜻하고 은근 맛있고요. 그리고 인형 옷도 와가지고 리뷰를 좀 하려고 하고 빠르게 보여줬죠? 리뷰 뭐냐 스포일러 안 하려고 그 시나무로 오늘 산 거 쿠루미 바구니 하나씩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살아봐 키링 그냥 초코파이 다섯 개를 가져왔어요. 보면은 제 거 아닌데 막 가져오게 볶음밥도 맛있게 먹고 닭발도 보니까 집에 있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남아서 나중에 먹을게요. 짜잔 장갑 바구니 잘 넣고 이 바구니 어디다 써먹을까 몰라서 고민했는데 딱 좋네요. 그리고 전에 샀던 거니만 모과청을 작은 오빠가 담궈놨길래 이렇게 얼음까지 타서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별 기대도 안 하고 먹었는데 맛있어요. 산뜻하고 은근 맛있고요. 그리고 인형 옷도 와가지고 리뷰를 좀 하려고 하고 빠르게 보여줬죠? 리뷰 뭐냐 스포일러 안 하려고 그 시나무로 오늘 산 거 쿠루미 바구니 하나씩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살아봐 키링 그냥 초코파이 다섯 개를 가져왔어요. 보면은 제 거 아닌데 막 가져오게 볶음밥도 맛있게 먹고 닭발도 보니까 집에 있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남아서 나중에 먹을게요. 초코파이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주실 분 Always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초코파이래요. 새로운 초코파이라는 거 아닐까요? 유가 아니었다. 크라운이었다. 근데 초코파이가 원래 이런 색깔이었나? 포장지가 좀 고급스러워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빨강이 아니에요. 딱 이 색깔이라고요. 플래시 안 터지면 좀 더 시꺼먼데 실물로 보면은 아니네. 플래시 비치면 실물도 이 색깔이고 플래시 안 비치면 실물도 이 색깔이 똑같아. 카메라 잘 잡아준다. 맛이 궁금하니까 먹어볼게요. 약간 포장지가 몽쉘 느낌이라 기대했는데 몽쉘이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제가 학생 때 어릴 때 먹던 초코파이 좀 두꺼웠는데 뭔가 얇아진 느낌이에요. 재료비 아끼려고 이 두툼했던 거를 줄이냐? 막 이 생각했는데 뭔가 작아졌는데 더 달아졌어. 약간 초콜릿이 좀 딱딱해졌나? 딱딱해진 것보다 좀 진해졌어요. 진해졌고 맛있어. 우리가 아는 그 마지멜로 맛 맛있어요. 빵 맛은 약간 못 맥히는 맛 그대로인데 초콜릿은 약간 딱딱해진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은근한 느낌? 누워서 뭐 먹으면 안 좋고 잘 흘린다는데 피곤해요. 그래도 확실히 맛은 있다. 이게 좀 더 제 스타일. 바뀌기 전도 맛있었는데 근데 좀 덜 진한데 도톰에서 양이 많아서 맛있는 맛이면
얘는 싸가졌는데 진해져서 조금 질감이 좀 무실 느낌이라 맛있어요. 크림하고 잘 어울려갖고. 저는 이 스타일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추억의 맛은 이길 수 없다. 추억의 맛은 보정의 맛이다. 그때 그만의 맛이 있다.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 뭐가 바뀌었는지. 아, 난 꼼베빵. 근데 맛있다. 빵조각이 다 흘려. 엄마한테 등짝순을 지금 가진대요. 아까 모가청이랑 같이 먹을래요. 맛있어. 엄마. 아차. 결국 열었다.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누가 전과 같이 먹기. 꿀맛도 좀 나고 맛있어요. 근데 모가 맛이 많이 안 나요. 얼음이 녹아갖고 물이 많아져서 좀 아쉽네요. 그거는 마시다 보면 또 괜찮아져요. 쓰레기 모아서 버리기.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소리여서 오늘날이 이렇게 끝마쳤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은 오늘 열심히 못했습니다. 번아웃 온 것처럼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지. 그래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